한나라 씨가 근데 대표님하고의 어떤 감동이라고 했다고 네네 얘기했어요. 너무너무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. 네. 제가 작년에 베트남에 이제 촬영을 같이 갔었어요 언니랑. 근데 이제 스태프분을 한 분밖에 동행을 못한다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과감히 매니저를 포기하고 여자니까 메이크업 아티스트랑 단 둘이 갔어요. 아 그렇죠. 또 어떻게 보면 또 스타일이 또 필요하니까.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베트남 팬분들이 공항에 많이 나와주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약간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. 멘붕이 왔구나. 촬영 어떡하지? 막 예. 산다라박 때문에 온몸이 닭이 돼서 들어갔어요. 산다라. 근데 공항이 이렇게 울리는 거 있잖아요. 네. 거기서 한 2박 3일인가 그 일정이었는데 소라 언니가 본인의 매니저님을 저한테 붙여주셨어요. 어머 언니! 아, 이게 저는 너무 뭐 일당돼. 대단하시다. 야, 아 근데 이후에 제가 산다라박 씨가 그 너튜브에서 제 얘기했었잖아요.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도 연예계에서 후배들한테 그런 상황에서 소라 언니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라고 인터뷰한 걸 보고 저도 감동받았었어요. 뭐야? 네. 저는 진짜 이런 멋진 선배님들을 보면서 배우고 후배들한테 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항상 들더라고요. 근데 아직 못 해주고 있지만. 아니.